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부산의 대형 중개법인 리맥스 헤리티지와 손을 잡고 진행하는 전속 물건으로 이곳 마산 합포구 댁거리에 유명한 숙박시설 매물에 대한 소개입니다. 최근 해양신도시,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 등 향후 혁신적인 도시 모습이 기대가 되는 창원 마산 합포구입니다. 멀리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등으로 창원을 통한 부산 등 접근성이 용이해져 마산 합포구의 가치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자체는 수변 공원 조성 등 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변 상업시설 디벨롭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상가도 2023년 초부터 리모델링을 하여 멋진 상가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니 이곳에 약 1,500평의 초대형 키즈카페인 젠팍 키즈카페가 23년에 입점하였습니다. 그 인근 상가 건물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2층 규모의 건물을 철거 후 신축을 하였습니다. 건축비와 금리 상승에도 이러한 디벨롭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입지적 특징으로는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보인 4,300세대의 마리네 시장 아파트와 실거주의 메카 SK오션뷰 1,000세대를 비롯하여 반경 700m 안에 배우세대로 약 17,0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 1만 명이 넘는 경남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하루에 평균 8,000명 가량의 유동인구가 왕래를 하는 곳입니다. 어시장을 제외하면 이곳 댁거리가 유일한 상권인데 아무래도 어시장 쪽은 연령대가 높고 이곳 댁거리는 연령대가 젊고 이곳을 신마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댁거리 상권의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도 상권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마산시외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경남대에 가까운 댁거리와 반대편 뒷댁거리로 상권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댁거리는 경남대 학생들이 주가 되는 상권으로 미용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음식점과 술집, 오락실, 노래 연습장 등이 많고 반대로 뒷댁거리로 넘어오면 30대 이상 상권이 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만 해도 고깃집, 횟집 등과 노래 연습장이 아닌 바와 가라오케, 노래방 등 융주점 등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곳 뒷댁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산시의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자리하여 외지인들의 숙박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정보입니다. 한 필지 면적은 252제곱미터, 약 76평으로 두 개 필지 총 152평입니다. 한 개의 필지는 숙박시설이고 한 개 필지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건물은 건축 면적 68평에 연면적 440평입니다. 창원시 조례로 일반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80%인데 이곳은 이를 초과한 88%가량 됩니다. 그 이유는 이곳은 창원시 조례상 방화지구로서 내화구조를 갖춘 즉 화재에 강한 건물은 90%까지 건폐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본 매물 건폐율이 높아 토지 사용률이 높고 건물도 튼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매매 옵션이 있습니다. 두 개의 필지와 건물 외에 뒤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한 개 필지를 함께 매수 시에는 파격적인 평당가 조정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건물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면적 68평에 연면적 440평으로 지하 1층과 지상 8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장은 대장상 7대, 실제 23대까지 가능하고 승강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층별 정보를 살펴보시면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현재는 공실입니다. 지상 1층은 로비와 안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상 2층부터 6층까지는 객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총 36개 객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입니다. 특별히 저희 다이소와 리맥스 헤리티지 두 곳 모두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요. 두 곳의 감정평가 금액 모두 유사하게 나왔고 평균 약 31억입니다. 하지만 매도 가격은 호가 거품이 없이 오히려 감정평가 금액보다
오히려 저렴하게 30억입니다. 건물 뒤쪽 토지까지 총 3개 필지까지 합하면 평당가는 파격적으로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본 매물의 수익률입니다. 매물에 설정되어 있는 용자금 22억을 제외하면 실투자금은 8억이 됩니다. 현재 월 매출은 약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실투자금 8억으로 연 1억 2천만원 수익을 내어 연간 수익률 약 15%가 되는 매물입니다. 임대형 부동산이 아닌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익률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객실 상태도 양호하고 금액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20년 전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상권이 점점 변하였습니다. 이곳은 뒷댁거리라는 골목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남대의 바로 앞 댁거리와는 다르게 빅데이터 분석상으로도 평균 40대가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상권으로 대학생 상권과 혼재되어 있는 독특한 상권입니다. 주로 1층에는 고깃집, 2층 노래방, 그 이상은 모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댁거리에 단순 노래 연습장이 많다면 이곳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많습니다. 1층에 식당들이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주변 1만 7천 세대 이상의 배후 세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매물의 최유효한 이용을 위해서는 1층, 2층 등을 주변 트렌드에 맞춰 음식점과 단란주점 등이 가능한 근린 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변 상권의 변화와 함께 달라진 것은 소비자의 숙박시설 이용 트렌드입니다. 최근 트렌드는 단순 숙박이 아니라 다양한 할거리를 찾아 노는 장소로도 이용을 하는데 파티룸이 그 하나의 예입니다. 이처럼 8층 전체 숙박시설 중 공식률을 최소화하여 저층부 용도 변경으로 수익률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 변경은 전체 용적률과 주차 대수에만 부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 협업하는 건축사 사무소와 1차 컨설팅을 마친 상태입니다. 참고로 바로 옆에도 낡은 건물을 디벨롭한 사례가 있습니다. 멋진 2층짜리 카페 건물이 몇 달 전 건물 포함해서 대지평당 1,915만원에 양도되었습니다. 초반부에 소개해드렸듯이 최근 들어 인근 디벨롭 개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신마산 댁거리 상권인데요. 지금까지 이곳 신마산에 지금도 수익률이 좋고 앞으로 수익률 극대화가 더 기대가 되는 인지도 높은 숙박시설 매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에 놓으시면 알짜 매물만 선별하여 공개하는 인생 부동산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모든 매물 다이소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